뭐 금량 같은 경우에도 개발한다고 했다가 실패라면 불법적인 요소 없는 거고, 라이트런도 지금 시범 등산 했는데 안 팔리면 불법적인 거 없는 거고, 웰바이오텍도 했어요. 근데 안 되고, 뭐 다이나믹 IAM 이거 다 똑같은 거겠죠.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세력지도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아 대한민국 코스닥 뭐 코스피 이제 이래서 투자하면 안 되고 해외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먼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은 저희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선의 알고리즘으로 퍼져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은현장님 장사이신 관련해가지고 컨텐츠가 이런 세력지도 쪽으로 넘어오면서 뭐 덤프트럭이니 뭐 마티즈니 뭐 드럼통이니 이야기가 많은데, 2년 전부터 지금 사이버 레카님들이 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제 영상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시된 부분을 갖다가 뭐 밝혀놨기 때문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협은 위협이 아니에요. 진짜로 위험한 건 저나 사이버 레카님들이 아니라 은현장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현장님이 가장 많은 걸 알고 계시겠죠. 어쨌거나 뭐 댓글 등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시초부터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초부터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뭐 관련 기업들 또 줄 자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금량이나 이런 2차 전지들이 상당히 핫했잖아요. 하이드로 리튬이나 금량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보시면 뭐 공통적으로 이렇게 몽골광산 회사를 취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금량 같은 경우에는 16만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보시면은 몽골광산이 있었는데, 또 그리고 콩고 리튬광산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회사가 매출액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콩고나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나 그 다음 뭐 몽골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 그 박순혁 이사를 통해서 금량이 엄청나게 주가 차익을 받고, 금량 자체가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서 혹은 자사주를 팔아서 돈을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일 기간에 세력지도에 나오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뭐 광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론, 몰리브덴 시범 생산 후 뭐 원광 품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몰리브덴이라는 광물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웰바이오텍, 짐바브웨 리튬 공급망 견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을 투자를 했다. IM은 필리핀의 히토류 개발 사업을 청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2010년도쯤에 있었던 한 세력이 해먹었던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해먹었다는 게 뭐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불법적인 건 없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 제가 방금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들도 뭐 금량 같은 경우에도 개발한다고 했다가 실패라면은 불법적인 요소 없는 거고, 라이트런도 지금 시범 등산 했는데 안 팔리면 불법적인 거 없는 거고, 웰바이오텍도 했어요. 근데 안 되고, 뭐 다이나믹 IAM 이거 다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은, 왜 이렇게 해외에 있는 광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여러 군데를 나눠서 하는 걸까요? 이 이유는 딱 간단한 겁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시를 하게 되면은 행동주의 이제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직접 탐방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봐요. 뭐 하이드로 리튬이 최초에 이제 부추면에다 공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루보 사태 이후로 어떤 공장에 대해서 뭐 탐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해외의 몽골광산, 뭐 콩고광산 이런 데 여러분들 가실 수가 있나요? 못 가시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서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적인 소통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주주에게 불리하게 나중에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긴다는 게 이 회사가 노리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은 코코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입니다. 나무 위키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제작사이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만화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캡콤 한국지사 이런 것들, 캡콤 뭐 게임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1990년도에 창립을 해서 2005년도에 애니메이션 제작을 갖다가 하고, 이제 후신으로 CNK 인터내셔널을 했다. 회사 CNK 인터내셔널 이렇게 보면 2005년도 6월 25일 날 전명옥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압구정동에 사시는 56년 9월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분이
특수관계자로 이렇게 전태랑 전다술 그 다음에 코코아 엔터프라이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잖아요. 이렇게 직업 군인 뭐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81년생 83년생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가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회사를 갖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05년 7월 15일 날 이렇게 보시면 전명옥 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공시 내용 보면 전혜성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 개명을 하면 최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NK 인터내셔널이 2005년 11월 14일 날 이렇게 새로 사업 내용을 추가를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 외식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농수산 축산물, 건강 보조식품, 뭐 사료재료 판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 기존에 있었던 게임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경쟁력이 없었구나.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세력질에서 항상 말씀드려요. 본업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우회상장이 타겟이 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원재료 등 요런 것들을 보면은 애니메이션, 라이센싱하고 바이오 부분에 갑자기 뭐 돈육사료 첨가제 요런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요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오도 건드렸다는 거. 기사 내용을 여기 봤더니 2011년 1월 11일 코코엔터 다이아 광선 실체 있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금량에서 본 거랑 비슷하죠. 영화 콘텐츠 기업 업체인 코코 엔터프라이즈가 최근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로 주가 급등해가지고 시가총액 13위에 등극을 했대요. 코스피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난 10일 종가 기준 코코 엔터의 시가총액은 8,516억을 기록을 했다. 애니메이션 회사가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되는 거다. 또한 코코 엔터는 지난 2005년 7월 면역력 증과 암 예방 물증 등 신규 사업을 편입을 해가지고 바이오 시장에 진출했다.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바이오가 하나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에 코코인터의 주가는 두 달 전인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60%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까 2005년 6월 25일 날 이렇게 전명옥 씨가 나오면서 특수관계자들이 주식이 들어왔던 시기가 2005년 3월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2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그 6월에서 8월 사이는 그 이전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보고자, 특별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전명옥 씨가 한 260만 주, 그 다음에 전태랑 씨가 100만 주, 뭐 100만 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취득 자금 등의 개요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별거 크게 없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6억 정도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갖다 좀 차익을 본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명옥 씨는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인데 전태랑 씨 뭐 군인이시고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배당소득 부분이 문제 좀 상당히 많았다. 배당소득이 거의 한 3억씩 되는 그런 뭐 대단한 집안이네요. 상당히 뭐 부럽습니다. 어쨌든 CNK 인터내셔널은 저러한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2018년도가 마지막이에요. CNK 인터내셔널은 90년도에 설립이 돼서 금다이아 광석 등을 뭐 가공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농지 개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은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때 투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농지 개량으로 넘어갔다. CNK 인터내셔널 상장 폐지 결정했다. 소액 주주들은 발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장 폐지 당하고 저렇게 홀로 사라졌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고 최근에 은연정 사태를 본 것처럼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합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 군데서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CNK 인터내셔널에서 나왔던 전씨 가족들은 지금도 이렇게 세력 지분 지도에 나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종메디칼을 보시면은 여기 전지훈 전태랑이라고 되어 있죠. 83년생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도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자 휴센텍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최대주주 출자자가 전태랑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포트 해밀턴 조합 1호라는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죠?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다. 휴센텍 하이드로 리튬 이전에 있었던 원래 리튬 테마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그 기업이죠. 그리고 여기가 초록뱀 E&M과 엮여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엮여있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공장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초록빛 위엔엠의 과거 전신이었던 리켐이라는 회사예요. 리켐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바로 앞동이 휴센텍이 그 회사의 주소를 가지고 있던 그 회사이다. 그래서 이 공장 부지 안에 리켐도 있고 휴센텍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 관계자 보시면은 여기 아까 보셨던 전태랑 씨가 최대 주주이고 그 다음에 지희라는 곳. 지희 요거는 이화전기, 이트론, 그죠? 그 다음에 EID가 작년에 거래 정지 당하기 바로 직전에 지희라는 이 회사, 자회사가 2차 전지를 한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KIT라는 것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급등하고 폭락하는 사이에 여기서 딱 거래 정지당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수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굴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여기 있는 관계자들, 형제 이런 쪽 친인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이드로 리튬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전지훈 씨, 24년도 1월 10일 날 이렇게 나오면서 아 휴센텍과 그 다음 초록뱀 E&M, 그 다음 하이드로 리튬이 연관성이 있는 거는 거의 뭐 사실로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아마 전명선님, 이분이 아까 전명옥님 그분과 이제 남매나 형제가 아니실 것 같고요. 서기수님이 아마 배우자가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동력이란 요 분이 아마 서기수님의 자제분이실 거고 나머지 여기 전명옥님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전태랑 전지우 백경아. 백경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전명옥님의 배우자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이드로 리튬 휴센텍 그 다음에 CNK 인터내셔널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보시면은 전명옥, 백경아, 전태랑 전지 요 분들이 아마 가족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분들이 코코엔터부터 2005년도에 바이오로 시작을 해서 차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009년 카메론 광산에서는 어느 정도 지분을 뭐 조정을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 미만으로 지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21년도에 세종메디칼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유아라 19 투자조합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세종메디칼은 지금 주가가 거의 한 50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휴센텍 22년도 1월 달에 휴센텍의 포트 해밀턴 1호 투자조합으로 들어갔으나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조합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해서 차익을 봐야 되겠죠. 그래 다급하게 아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잘못됐네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하이드로 리튬으로서 22년 10월 달에 휴센텍에서 코리아 SE를 갖다 급하게 그 우회상장을 시켜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리튬 플러스 특수관계자로 활동을 한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을 되고 있다. 근데 뭐 리튬 플러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리튬 포스에도 함께 나오는 모습이겠죠. 자, 아직까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23년도 7월 17일 날 여기 보시면 테라사이언스에서 백경아 님이 원래는 계시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제가 찾은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더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어쨌거나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스닥 주식시장은 일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투자조합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차익을 상당히 많이 봤다. 테마에 편승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항상 말씀드렸죠. 여행수 김계수, 라영창 뭐 이런 쪽으로 있고 정지푼 뭐 이런 쪽, 소니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쪽. 백경아 그다음에 유철호란 분, 요분도 좀 유명하죠. 남궁견 요분도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휴마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전태랑 백경아 부분을 갖다 진행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단기간에 폭락을 했어요. 뭐 디아크 같은 경우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휴림에이텍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KH필로스, KH전자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쌍방울이랑 뭐 그거에 연관되는 게 아니냐는 댓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시로 봤을 때 분명히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과거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 회사들이 뭐 어떤 주변 상황의 기사들을 통해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뭐 덤프트럭 오거나 뭐 마티즈 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그런 거는 그냥 경찰, 검찰이 해결하도록 놔두시고 입을 막고 계세요, 여러분들. 괜히 했다가 저처럼 뭐 협박, 고소 이런 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 한국에 있는 주식시장의 세력들이, 그리고 뭐, 작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증이 아닌 확증을 가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자체가 조금 더 건전하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건전한 투자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피해보는 방법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뭐이두 번째 좀큰 세력이라고 할수 있었던 홈캐스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